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P2E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네뷸라라는 게임인데요. 자, 이 게임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기 전에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이 네뷸라는 우주를 테마로 한 AAA급 오픈월드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모바일 게임으로 DWF 다들 알고 계시죠? 그 DWF와 워터드립과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게임에서 이렇게 채굴도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 본인이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것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윈도우로 다운을 받았고요. 윈도우로 다운 받게 되면 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네뷸라 R을 눌러주시고 게임을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대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초대 코드에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 코드를 쓰시면 되는데 영상 설명에 역시 이것도 적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적어둔 초대 코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긴 아이디가 나올 겁니다. 이 해당 아이디를 복사하신 뒤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언어 보시면 한국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영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베타 서버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우주를 가가지고 이 우주선이 돌아다니는 건데 보시면 우주정거장 여기가 홈으로 집으로 마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행성이 있고 이렇게 해적 함대로 가가지고 싸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해적 함대를 싸워서 이기면 이제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제 프로필인데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프로필을 누르면 여기 UUID가 나옵니다. 이 UUID 복사하신 뒤에 제가 영상 설명에 적어둔 구글폼 작성하시면 제가 총 30명의 구독자분들에게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났죠? 레벨 2 해적 함대 만났는데 이겼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채굴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티타늄 광석을 좀 가까운 곳에 가서 채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얘를 잡으면 또 뭐가 나오고 이 티타늄 광석 이건 뭔가 딱 봐도 채굴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잡은 것들, 제가 채굴한 것들이 인벤토리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정보를 누르면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나오네요. 이런 것들 뭐 연료도 충전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 공격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함대를 바꿔서 업그레이드가 있죠. 나중에 이건 좀 더 해보고 알아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함부로 하다가는 또 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P2E 퀄리티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처음에 들어오면 이 부분이 나올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탐사를 눌렀더니 함대 편성을 하라 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그냥 우주선들 껴가지고 바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티타늄 광석을 지금 캐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 있네요. 티타늄 광석 이거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채굴하는 건가? 오, 채굴합니다. SCV야 뭐야? 와우, 많이 채굴했어요. 841개. 해적 함대 한번 얘 싸워볼까요? 레벨 5짜리 저기 있네요. 저길로 가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남자라면 못 참습니다. 아, 이거 내 함대네. 이거 제 함대 같습니다. 이거 이것들이네요. 제 거 총 6개, 5개인가. 네, 이거네요. 6개. 자, 이제 해적 함대 레벨 5짜리를 깨러 왔는데 어쨌든 요즘 P2E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좀 이렇게 퀄리티로 좋아지는 거 봐서는 앞으로 P2E 시장을 자, 거신병급? 네, 발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신병급. 네, 반대로 읽으면 절대 안 되고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P2E 시장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이 이벤트와 이 게임도 많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